스토리텔링 가 스토리텔링 가시라제제으으오오여 여수와서 말씀 you are also a p e r s 요즘 제가 일주일에 딱 하나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o n who is a p e r s o 두주 제가 일본 한국 다녀오는 바람에 많이 밀려가지고 <laughs>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 연기자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들도 굉장히 살지고 또 재밌는 플 r 시라든지 또 이쁜 영상미까지 더해서 말 그대로 웰메이드 K 드라마의 정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죠. 또 요즘 그런 시대가 되는 OTT 시대가 되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왜 빠져들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단순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토리의 힘이죠. 스토리의 힘. 스토리의 힘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강하죠. 드라마든 영화든 또뭐 노래든. 결국은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영화 감독 같은 경우는 두 시간 동안에 자신의 메시지를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드러내고 각인시키고 가슴에 남게 집에 갈때그 메시지를 가고 갖고 가게 하는 거겠죠. 노래하는 가수는 3분 안에 그 모든 걸 담아 내더 압축적이죠. 자신만의 그런 서사와 스토리텔링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어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전개해 나가면서 작가가 이제 극중 캐릭터들을 다 동원을 해서 어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서서히 이제 이제 끌고 가죠 어 그리고 그런 스토리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전형적인 모습은 주인공이 고생을 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겪는 주인공의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 그 a n 맥키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스크린라이너시기도 하고 또 그걸 가르치는 분인데 어, 이분의 제자들이 만든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뭐 포레스트 컴프라든지, 뭐 시애틀에서 잠못 이루는 밤, 또 토이 스토리, 뭐 에린 브로코비치, 컬러 퍼플, 뭐 간디, 닉슨 막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유사한 영화들을 제자들이 만들었고 어, 또이 제자들이 상도 많이 받았어요. 아카데미 뭐열여개 받고 에미상. 뭐 무려 109개나 받고 뭐 여러 가지 감독상들 휩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잘됐는데 이번에 이제 책을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1997년에 하퍼 콜린스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베스트셀링 책 제목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가 Substance, Structure, Style, and the Principles of Screenwriting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 철학이 담긴 그런 그 스토리에 대한 책을 쓰셨죠. 이 분이 이제영화계뿐만 아니라, 이업업을돌아다니면서 이제 기업 CEO들에게도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e 결국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분이 사람을 설득하는 o u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블릿 많은 이런 거 그런 걸안 된다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c e o 들한테 이제 강연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이성적인 통계라든지 정보 이런 걸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이 스토리텔링에 그런 것들을 잘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맥키라는 분이 고대 그 그리스인들 문학으로 탁월했던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어 섹스피어에 이르기까지 그 위대한 스토리텔러들의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subjective한 expectation, 어떤 주관적인 기대, 그리고 cruel한 어떤 reality, 잔인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잔인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어떤 subjective한 expectation, 이 사이에는 이제 갈등이 당연히 있죠. 근본적인 이 갈등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결국 스토리텔러들이 하는 위대한 스토리텔러들의 그 작품이 다 이런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더라고. 요 실제로 인제 인지심리학자들도 사람은 리스트 원투 드리프 이렇게 리스트를 가르쳐 주는 거나 블리 포인트로 다 정리하는 거자 이런 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인지심리학자들도 동의를 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설교도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막 엑세제지스라고 해서 주회를 하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저건 저런 뜻이고 원 2, 3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 되면 벌써 다 잊어버렸죠. 허. 그래서 만약 제가 다음 주에 만약 사장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해도 어, 새로 듣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여기 이제 어떤 스토리 이제 감정을 담거나 예화를 담거나 하면 다음 주에 그 예화를 또 써먹으면 바로 하실 겁니다. 어 지난 주 했던 예화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한 평생 같이 가게 될이 성경책, 자, 성경책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의 힘을 잘 보여주는 책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북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복되는 메시지처럼 성경이 들리지만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들로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놀래키고 또 우리를 설득하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거대한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의 그 거대한 서사의 절정이 있죠 그 스토리라인의 절정이 있죠 우린 그 절정이 뭔지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가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여수아라는 책도 사실 장르로는 내러티브죠. 스토리죠. 여수아서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이지만 사실 이 여수아서는 모세오경, 우리가 쭉 봐왔던 모세오경부터 해서 쭉 이어져온 하나의 이야기의 시즌2인 셈이죠. 모세오경이 하나의 시즌1이었다면 이 에피소드는 이제 요사아시아스로 킹스 이 킹스까지 이 책들은 하나의 이야기 역사서로서 하나의 시즌 2의 느낌인 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고 약속해 주셨던 그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었다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등장시켰죠. 우리가 많은 등장인물들을 봤습니다. 거대 대하드라마나 이런 그 소설 같은 거 토지니 뭐 이런 거 보면 등장인물 굉장히 많죠. 러시아 소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등장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자신의 스토리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역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 또 주인공 역할하는 을 등장인물들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뭐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뭐 요셉, 뭐 이런 주인공 노릇 하는 사람들도 봤죠. 그럼 여수아라는 이 책의 메인 캐릭터는 당연히 여수아일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주일학교에도 많이 나오고 자이 장면에서 요사와 이제 언약계를 메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나오고, 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자, 이 요단강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인가? 또이 스토리는 전체 스토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체 플러스에서는 요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것은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 오늘 우리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리더 요소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있는 제사장도 사실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당연히 주인공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네, 지금 등장인물 다 됐는데 주인공이 없다 그랬죠? 누구냐? 네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주인공이에요. 언약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계가 이 스토리 라인에서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죠? 예, 이제 통독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 출애굽계 처음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계를 만들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는 지성소 안에 배치가 돼야 되죠. 언약계는 이제 법계라고도 불리고 증거계라고도 불리죠.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세 개가 들어 있죠.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요 언약계 안에 세 개가 들어 있어. 요 뭐가 들어 있어요? 예, 십계명 받은 두돌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광야 동안 내내 먹었던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 나온 나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자, 뚜껑을 덮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죄소 라고 불러요. Mercy seat 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자라고도 부르죠. 거기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죠. 자 구약에서 이 언약궤가 자주 등장하죠. 뭐 사무엘상이라든지 역사상에 많이 법궤가 많이 나옵니다.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신다, 자기 언약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이 법궤죠. 지금 이제 잃어버리고 없죠. 인디아나 존스 같은데 이제 법궤 찾으러 가고 하는 그런 그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자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데 이 법계가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물에 딱 밟으니까 그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강물이 스탑을 하죠.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 때가 그 주수때다. 이거는 범람한 시대. 마를 때가 있고 범람한 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마른 시기가 아니라 범람한 시기라는 걸 1월 1 1일이라고 이렇게 주수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물이 많은 시즌이라는 거죠. 근데 멈췄어요.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 여기 보면 온 땅의 주권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이라고 표현돼 있지 않고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물이 이 마른 땅이 된 것은 홍해 사건의 어떤 리피시죠. 재생이죠. 홍해 사건이 출애굽 1세대들한테 여호와가 그냥 히브리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권자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도 이 마른 땅이 되는 사건도 출애굽 이제 2세대들한테 여호와가 그냥 히브리 민족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윈니스하는 이집트도 하나님의 땅이고 이 광야도 하나님의 땅이다. 이걸 보여줬다면 요단강은 가나안 땅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땅이란 약속의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걸 우리가 2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스토리가 인서트로 들어가 있는데, 자,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도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셔서 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 경외하고 있는 그런 장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주권자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 요단강 사건의 주인공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요 장면을 보면서 전 주마우스를 해서 전체 성경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들여다볼 때이 언약궤라는 것은 결국 드라마 후반부의 정체가 드러나죠. 없어져 버렸지만 이것이 뭘 상징했습니까? 언약계는 결국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God's Presence. 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이 땅에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율법의 완성이신 말씀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를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다만 항아리, 만나로만 살수 있다. 내가 생명의 만나라고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지팡이에 죽었죠. 거기서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건 부활이죠.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의 주인공이 언약궤다. 신약의 렌즈로 보면 결국 예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예, 요단강 물을 통과합니다. 홍해 사건처럼 물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거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언약궤의 죽음과 언약궤의 살아남이죠.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거기에 동참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러는 거죠. 바울의 해석이죠. 모세에게 속해서 출애굽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자이 세대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 1 세대들이 홍해에서 세례 받았다면 이 세대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셈이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요단강 사건을 스스로 재현하셔서 본인이 몸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렇죠? 오늘 장면에 완성이 신약에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스테이먼트이자또 실제인데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어떻게 할수 있죠?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옛 사람이 아니라 나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여당강 건너왔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수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학적 신학적인 그냥 딱딱한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실제고 리얼리티다. 언약계를 메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게 리얼리티였듯이 팩트였듯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었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이죠 자이 이 사건이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지고 건너와서 이제 강에서 취했던 열두 돌을 길갈이라는 첫 번째 땅 가난 첫 번째 땅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만 보면은 열두 돌을 길갈에만 세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장을 잘 들여다 보면 열두 돌을 요단강 한 복판에도 세웠습니다, 투피스입니다 열두 돌을 강 안에도 세웠고 기념비로 나와서도 세웠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 안에도 열두 돌이라는 열두 건 열두 지파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상징하는 돌을 세웠고 또 생명을 상징하는 길갈 가나안 땅에도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거 왜세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웠죠. 왜세우라 그러죠? 예.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거죠. 이 사건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만, 너희 세대만 기억할 게 아니라 후손들이 아빠한테 물을 거다. 이돌 뭐냐?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24절의 그 목적이 나와 있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네, 아멘. 여기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디스플레이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디, 통해서 하나님의 가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게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창조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거,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하나님이 어썸같그 awesome 그분 앞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경외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서는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아까 가르는 기적이 예수의 일이다라 기적이라고 제가 말했죠. 요단강 갈라지는 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에 대한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듯이 요단강 갈라지는 이 표적도 결국 표적이죠. 기적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표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요단강에 갈라지는 걸로 디스플레이가 됐는데 그 능력이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히 디스플레이가 됐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냥 히브리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자, 예수 를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는 연약함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주의시들은안 믿죠. 연약한 메시아를 믿지 않죠. 십자가에서 무하게 죽어 버려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인데 십자가에서 신이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이건 능력이 없고 또 이거는 미련한 거다. 헬라인들은 이것은 풀리시한 방법이다, 어리석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 스캔들이 됐는데 바울은 어, 주의시들은 능력이 없다고 안 믿고 헬라인들은 이게 미련하다고안 믿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우리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죠. 네. 이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이것이 여당강에 갈라진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야만이 이제 믿어지는 사건인 거죠. 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산 증인들이 됐는데, 자, 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게 뭡니까? 예,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주일 예배죠. 그리고 세례 받는 행위고또 성찬하는 행입니다. 위 이게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요. 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니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서 있는 그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아야 한 시간 길어 봐야 한 시간 반인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시간으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셀폰도 하고 뭐딴짓 하면서 그냥 예배 그냥 맨날 하는 드리는 시간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게 노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데이트 여러분 여러분 데이하는 아내 남편이 데이트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데 계속 셀폰 보고 있으면 어떤 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날 저녁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남편들 굶어야 돼요. 밥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넘 돼가지고 찬양을 해도 하는둥 마는둥 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페이스북 보고 있고 이게 그냥 한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인간이 하는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을 어두우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부터가 틀려 먹은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하늘에도 다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셨죠.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자,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가난 전투의 현장으로 우상들이 즐비한 가난 땅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자 살아갈 때이 요단강을 갈라준 사건이 하나의 심 심볼릭한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졌고 이제 네가 알아서 들어가서 너희가 알아 서 싸워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능력으로 너희가 싸워야 된다. 이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투는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야라는 거를 십자가에서 확증한 사건이에요. 교회만 오면 십자가 십자가 얘기하죠. 2000년 전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워킹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십자가의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얘기로 자꾸 취부하니까 십자가 노래를 불러도 은혜가 옛날에 한때는 은혜가 됐다가 예수 오래 믿을수록 십자가 뭐또 십자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와 그 깊은 은혜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예, 이 기독교는 십자가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디스플레이의 절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내 삶이 십자가로 가는 거구나. 가난을 물리치는 게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스펙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와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 가나안 전쟁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 가는 게 인생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영적 전투의 현실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듯이, 언약계를 메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밟죠. 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십자가 메고 발을 내딛는 순종의 행위죠. 자 우리 삶에서 요단강처럼 막힌 것이 등장하고 그것이 우리 레오사고 또 여리고 성같이 막 견고한 성이 우리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때. 이거 어떡하나 싶을 때 나는 할수 없어도 능력의 십자가의 주님이 이걸 해결하신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을 뛰는 것.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뗐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속에서 체험하게 될때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 것. 어디다요? 자신의 마음속에다? 자기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뭐 너무 친숙한 본문이고 뭐 큐티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했던 본문이지만 다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이 나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챕터 몇 쯤에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는구나. 자,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삶 속에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때 이제 우리가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할때 이제 이런 순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나? 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고백 안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메이징한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놓, 놓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혜성과 같이 그분이 등장해요. 느닷없이 멜기세덱 같은 피겨가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살의 막 애가 태어나게 해버립니다. 홍해막 갈라버립니다. 바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로에 이집트 왕국이 막열 가지 재앙으로 난리가 납니다. 팬데믹이 옵니다. 홍해를 갈라버리고 여당을 갈라버립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스토리텔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이 친숙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다 어메이즈되지 않는데 퍼스트 리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면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어떻게 백살에 애를 낳을 수 있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지? 다 어메이즈하면서 모세오경을 읽을 겁니다 뭐이 요수하수도 이 마찬가지겠죠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건가 내가 맨하탄까지 와서 유학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내 인생은 정말 이 정도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하는 그런 허무함이나 허탈함이나 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심의 순간이 우리는 살면서 많이 듭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죠? 예, 죽음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는 순간들이에요. 자, 근데 위대한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넌 비극의 주인공이야라고 낙인 찍고 그리 우리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역경을 뚫고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요단강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요소, 이 요단강의 기적은 요수아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죠 이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죠 요단강 갈라버린 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홍해 가른 게 클라이막스가 아니듯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여리고 전투, 다음 주에 보게 될 여리고 전투, 이거 첫 전투에 불과하죠. 그게 클라이맥스 전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더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Chronicles of Narnia*를 쓴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 일곱 권의 총 시리즈 책 마지막 책이 더 *Last Battle*이란 책이죠. 거기서 씨에스로이스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자신의 긴 서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더 이상 사자 같지 않았다. 아슬란에 대한 얘기죠.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더 이상 사자 같지 않았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쓸수 없다. 이 후속을 쓸수 없다는 거예요. 이앞 앞으로 일어난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쓸수 없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고,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실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모든 삶과 나니아에서의 모든 모험은 단지 표지와 제목 페이지였을 뿐이었다. 이 일곱 권이 제목 제목이고 첫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래요. 이제 마침내. 그들은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 그레이 스토리의 제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1장이 시작되는 거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되고 각 장마다 이전 장보다 더 좋다. 자, 이게 비블리컬한 메시지를 담아서 이 책을 썼고 이제 엔딩도 그렇게 천국을 지향하면서 쓰고 있죠. 우리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 겪게 될 수많은 얽히고설킨 수많은 스토리들은 영원한 이야기의 표지밖에 안 되는 거다. 우리의 죽음이 이야기의 끝이야,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레이 스토리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을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할 때도 부르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듯이 자,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이 스토리들은 하나님의 진짜 더 그레이트 스토리의 시작의 표지의 책 제목에 불과하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 세대의 2021세기에 여러분이 살아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스토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투비 컨티뉴입니다. 뚝뚝 여러분의 이야기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 자식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딱딱 끊기는 대가 끊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뚝뚝 끊기는 세퍼레이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하나로 쭉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구약의 스토리가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다 그런 얘기죠.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막을 내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종, 종료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막을 내리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의 이야기로 후손과 여러분 후배들에게로 다 연결이 되어서 그 스토리 라인을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는 것도.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에 진짜 리얼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테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메인 캐릭터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배역을 받았고 주인공 역할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주인공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통을 겪어야 돼요. 역경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배역보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이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언약계 메고, 십자가 메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날마다,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갈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더큰 하나님의 그 그레이 스토리, 그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 전장보다 더 좋은 뉴 챕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